국내 유일의 전쟁사 종합박물관인 전쟁기념관이 오늘로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일 러일 전쟁과 위기에선 대한제국이란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열었는데요. 정상윤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안보 교육의 산실이자 도심 속 문화 휴양지인 전쟁기념관. 개관 20주년을 맞은 전쟁기념관이 특별 기획전을 가졌습니다. 이번 특별 기획전은 한국 근대사의 결정적 사건이었던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배경은 물론 전쟁의 결과로 한일 병탄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모인 160여 점의 다양한 유물과 그래픽, 영상들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은 많은 관람객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약 12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서 요즘 같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러한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현재 우리의 어떤 자세나 어떤 현황 이런 것을 재고해보는 그런 기회로 이번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일성이 타던 승용차도 일반에 처음으로 동시 공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이번 특별 기획전은 영토 분쟁을 둘러싸고 긴박해져가는 현 동북아 정세를 역사를 통해 미리 조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2013년 한 해에만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으며 청소년 호국체험교실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민 안보 교육의 장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많은 국빈급 인사가 방문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민간 외교의 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쟁기념관은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표 명소 3위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전쟁기념관은 다양한 특별 기획전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안보 교육의 장이자 문화 공간으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